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씩 컬러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이미지의 색조 채도로 색을 넣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레이어의 순서인데요. 레이어 순서가 맨 위에 무엇이 보이고 맨 밑에 무엇이 보일지에 대해서 좀 순서를 고민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배경 위에 얼굴. 얼굴은 이렇게 생긴 게 얼굴이에요. 그다음에 얼굴 위에 옷을 올렸고요. 옷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입술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치아, 눈, 눈동자를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헤어를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헤어는 만약에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헤어는 눈, 코, 입하고는 겹치지 않아요. 얼굴하고만 겹치죠? 옷하고도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보다만 위에 있으면 돼요. 얼굴을 제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예. 여기 헤어 부분을 잘 가려줘야 돼요. 모자처럼. 예, 일단 레이어에서는 배경을 선택하고요. 패스에서는 선택해 놓은 헤어를 클릭합니다. 하단에 있는 반짝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배경 다시 레이어로 와요. 저는 이렇게 패널을 나란히 놨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겹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혼돈스럽게 하지 마시고 한두 번만 해보시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얼굴보다만 위로 올라가면 돼요. 다시 시커매졌죠?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미, 제가 하나 더 방법을 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조정에, 색조 채도에, 색상화. 좀 색깔 티나는 걸 해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좀 티나는 색깔을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얘를 눈을 끄고. 다시 헤어 선택해서 반짝이 만드는데, 레이어는 배경 선택해 놓고요. 이번에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컨트롤 J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도구 중에서 아무거나, 윤곽 도구도 좋고 빠른 선택 도구도 좋아요. 선택하시고 나서 상단에 옵션 바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선택 및 마스크라고 있어요. 저는 선택 및 마스크고요. CC 이하 버전에서는 가장자리 다듬기. 영문을 사용하시는 버전에서는 리파인 엣지가 있습니다. 얘는 선택 도구를 클릭하면 나오는 옵션이고요. 나는 선택 도구 만들고 싶지 않은데 하시면 선택이라는 메뉴에 가셔도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CC 이상 선택과 마스크인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 창이 오른쪽에 붙어 나오고요.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 패널이 따로 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붉은색과 그다음에 컬러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아닌 부분들은 여기 보기 모드에서 오버레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나는 빨갛다 그러면 굳이 다시 보기에서 오버레이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붉은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이고요. 예,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헤어나 동물의 털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머리는 지금 이 모델의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요 정도만 요만큼만 해주면 돼요. 이미 여기 겉에 있는 부분은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만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잘 보세요. 그냥 클릭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요 동그라미가 브러쉬의 크기인데요. 모든 포토샵에서 모든 동그라미는 대괄호 열고 닫고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즉, 털 부분의 높이만큼, 털의 높이만큼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섬세하게.
섬세하게 해주시면 지금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여기가 미세하게 반투명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확 튀어나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기랑 뭐 여기 눈썹도 좀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해놓고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아까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색깔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헤어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미지의 조정에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색깔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헤어 2는 가장자리 다듬기를 한 상태예요. 여기 헤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헤어 1은 이렇게 그냥 선택 영역으로, 선택 도구로, 펜 도구로 예, 가장자리 다듬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가장자리 다듬기는 동물의 털 같은 거에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 늑대가 있어요. 늑대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제가 빠른 선택 도구로 인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대괄호 열고 닫고로 섬세하게, 좀 섬세하게 선택을 최대한 열심히 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동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펜 도구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것들을 제가 지금 일단 컨트롤 J를 하나 해놓고 다시 이번에는 선택 및 마스크 혹은 가장자리 다듬기를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네, 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냥 대괄호 열고 닫고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셔서 겉에 털 부분만 한번 쓱 드래그를 해줘요. 여러 번 하실 필요도 없고 한번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 끝에가 좀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욕심내서 영역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예뻐져요. 얘가 끝에를 털을 인식한다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반투명하게 잡아주는 클릭 드래그한 영역을 반투명하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이 반투명해지면 안 예쁘겠죠. 네, 그리고 얘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분명히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예,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마지막에 써볼 만한 옵션이에요. 근데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확인을 눌러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습니다. 레이어 2번은 제가 예, 가장자리 다듬기라고 하고 얘는 그냥이라고 써볼게요. 두 개를, 지금은 티가 안 나죠? 왜냐면 두개 다, 세개다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동 도구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티가 잘안 나죠? 배경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밑에가 조금 안 예쁘게 되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자리 다듬기를 한 늑대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그냥 늑대예요. 훨씬 이털 부분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가장자리 다듬기라고 하는 기능은, 이 기능은요, 동물의 털 같은 부분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헤어, 여기서, 이런 이미지에서도 헤어 부분은 이 헤어라인 같은 경우 한번 정도 예, 선택 도구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본 이미지랑 원본 이미지는 여기 있네요.
원본 이미지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컬러링이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펜도구를 이용해서 패스 만들기, 그 다음에 레이어를 분리해서 알맞게 레이어를 층층이 위치시킨 다음에 색깔 넣기, 마지막으론 가장자리 다듬기까지 네, 세 단계를 거쳤고요. 저장은 되도록이면 PSD로 하시면 이 패스를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물론 JPG로 저장을 하셔도 이 패스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퀄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아직 작업이 안 끝난 상태라면 PSD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윤정연이었습니다.